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상속증여에 앞서가고 평상시에 매출 누락이라든지 가공경비가 없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혀 지장이 없긴 하겠지만은 실무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신고하고 100% 투명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항상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세무조사라든지 자금 출처에 대해 갖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PCI 시스템과 세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PCI라는 것은 이 P는 프로퍼티, 재산의 증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C는 컨슴프션, 소비 지출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 인컴은 소득 신고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결국 재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난 거 더하기 소비 지출.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우리가 뭐 연에 5천만 원 썼다, 1억 썼다 할 수가 있겠죠. 이 소비 지출을 합산하게 되면은 결국 당신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일치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등식으로 국세청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산 분석, 출력해서 국세청 재산세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갖고 모니터링을 한 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게 되면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 과거에 매년 1억씩 현금 증여를 했다든지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 신고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신고를 안 한 상황에서 자녀가 10억짜리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갖고 10억짜리 재산이 늘었다 이거죠. 하지만은 소비 지출액이 연간 3천만 원씩 10년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10억의 재산이 늘어났고 대출 만약에 대출이나 보증금 이슈가 전혀 없고 자기가 10억 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비 지출 합계 하게 되면은 13억이라는 지출이 있었던 거죠. 과거 10년 합계. 통상적으로 5년 합산으로 추정하기는 하나 10년 기간 동안 소명이 된다고 하게 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13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고된 소득이 이 아들이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10년 동안 했으면은 5억의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총 급여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그 자녀 소득이 되겠죠. 결국 5천만 원에 5천만 원씩 그 10년 받은 5억의 자금 출처 그 소득 신고된 대상 금액이 있는데 13억을 소비했다는 것은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8억이라는 차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묻겠죠.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이 현금 8억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 따로 별도의 부외 소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외 소득은 국세청에서 모두 잡아낼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크린이 되어 향후 세금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매출 누락과 소득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해 갖고 항상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는 매출 누락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장도 있지만은 자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 갖고 동대문에서 원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도소매 업자 중에서도 외국과의 거래, 특히나 중국과의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이 따이공이라고 해갖고 자료 없이도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원단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에서 자료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PCI 세무조사 적발이 되는데요. PCI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이 매출 누락을 통해갖고 열심히 현금을 20억을 쟁여놨는데 심지어 소득신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 20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꼬마 빌딩을 20억 주고 살 일이 있어서 샀다 이거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당신 재산 늘어난 게 20억인데 과거 10년 동안 신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줬던지 아니면 매출 누락한 게 그때 시점에 발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이 대응 방안은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 신고에 비례해 갖고 지출과 자산 취득 계획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부동산 구입을 한다든지 아파트 구입을 하는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 경비.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가공 경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세금 계산서 1억짜리를 받았는데 실제 물건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1억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어 3% 5% 300만 원 500만 원만 계좌 이체한 거죠. 이런 자료상들은 과거에 좀 만연되어 있었던 경향들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워낙 그 전산이라든지 금융거래들이 투명화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쿠션을 3번 주던 5번 주던 7번 주던 다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절대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매입에 6억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당장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당장의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고 그 6억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혜택 본 금액의 2배로 세금을 추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인건비. 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1순위가 뭐냐면은 이 법인사업장의 그 친인척이라든지 배우자 가족들이 있지 않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족 직원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있는데 인건비를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뭐 아들이 과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과장 월급이 기본 평사원 과장의 월급은 300만 원인데 우리 아들 과장은 600만 원을 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받고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를 근무를 하고 아들이든 며느리든 그 다음에 배우자든 실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원천세라든지 4대 보험 납부도 이루어져야지만 통상적으로 업무 소득 신고를 했다, 인건비 신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사 관련 경비가 문제가 항상 되는데요. 백화점이라든지 병원, 원거리 카드 사용되어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거래처도 없는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계속 전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가족여행이 아닌지, 그 다음에 가사 경비가 아닌지를 나중에 소명해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내용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이 있는데요. 정관 규정이 없는 상여금 퇴직금 규정은 이 지급 규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이기 때문에 결국 정관 규정에 대한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보완 자체가 필요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CI 세무조사와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